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차, 여기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앞쪽에, 자, 교재 앞쪽에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자, 먼저, 자, 2013년도 24회. 자, 요 문제도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꼼꼼하게 보면서 이제 한번 또 어떻게 나온지 좀 한 문제씩 꼭 정해놓고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에 이제 결격 사유가 조금 먼저 나왔습니다. 항상 이제 용어, 그리고 중개 대상물, 그 다음 뭐 등록이나 결격 사유 꼭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순서를 바꿔서 자, 먼저 이제 예, 결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결격 사유 12개 해서 이제 미성년자, 1번 타자 미성년자, 그리고 좀 정신적 이상한 피한정, 그리고 피성년 후견이 이런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매년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근데 해당되는 사람을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아마 오래 가도 또 시험 문제가 분명히 앞쪽에 꼭 하나가 나와 있을 겁니다. 12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기억본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 그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입니다.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다 괜찮습니다. 임원으로 있는 법인, 여기는 결격사유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제 결격사유 있는 법인. 그리고 특히 이제 2개월 정도 기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을 건데, 먼저 등록신청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다고. 첫 번째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 이제 첫 번째 1번처럼, 그리고 자, 2번처럼, 4번처럼 이렇게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자, 니은범 보실까? 이제 니은 보면은, 요놈 이제 들어있으면은 저기 4번 쪽으로 갈 거고, 안 들어있으면 또 여기는 자, 1번이나 아니면 2번 쪽으로 갈 거다. 예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니은범에 파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파산. 거기 말고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살려갑니다. 회생합니다. 돈을 갚아가면서 여기는 살려가니까요. 여기는 문제는 없을 겁니다. 파산. 요 파산하고 개인회생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니모 보시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근데 신청한 후, 그리고 법인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뒤에는 아예 의미 없죠. 파산인데 무슨 또 회생이 나오냐고 합니다. 자,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가지를 아예 않습니다.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파산.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을 때 그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꼭 유사하니까 유사해 보니까 요거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에 분명히 이랬습니다. 파산 아니면 안 들어가. 뭐 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갑니다. 완전 망한 건 아니라서 게임입니다. 그럼 니 한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벌써 이제 답은 또 4번은 틀렸다.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몇 번, 2번하고가 정답이구나. 그러면 디귿번 아예 볼 필요도 없죠. 개인 또 그놈 때문에 고민하시면 세월내월 다 갑니다. 자, 디귿번. 자, 먼저 4년이라고 했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아까 우리도 봤었네요. 취소된 후. 자, 이미 4년 지났습니다. 저기 컨닝에 5년 이러니까 그놈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건데 4년 이미 경과가 됐습니다. 결격사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안 들어가고 자 그럼 이제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1번을 보실까요? 음주운전. 자, 음주교통사고로 징역형. 근데 징역형은 다 들어갑니다. 징역형은. 그러니까 이제 벌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그 형이,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유예 기간 중에 있대요. 결격사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으라고. 요놈 두 개가 바로 여기는 정답. 답은 이제 2번. 요것도 이제 난이도가 약간 그래도 중간 정도 있었으니까 여기도 아주 쉽지는 않았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근데 이제 박스는 많이 달라지니까 다르게 해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다 예상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시가 또 2번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기선제압 한다고 1번부터 저 결격사유 나오지 말아라 했더니 나오고,
그것도 초장에다가 또 딱 기분 아주 그냥 딱 안 좋게 해놨습니다. 1번도 안 풀려, 2번도 안 풀려, 올해 안 되나 봐. 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하려고 저것들이 기선제압 하려고 뒤에 가면 또 엄청 쉬운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너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동이 좀 걸려야 그래야 좀 잘 풀리지. 처음에는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아이 그냥 문제집 주자마자 1번부터 막 풀어야 됩니다. 뭐 눈 감으세요. 감으라고 해도 눈 뜨고 다 풀어야 됩니다. 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괜히 뭐 출전 말들 아이 그죠 감독관 아이 말들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막 풀어야 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체크하면 또 따지니까 이제 체크하지는 말고 저거 몇 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2번 보시니까 이제 2번 공인중개사 법령인데요. 요놈 이제 막 섞어놨네요. 저기 뭐 중개대상물도 나오고 사안무소도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제는 또 종합해서도 이렇게 가끔씩은 내요. 근데 또 옳은 거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개업공인주사는 다른 뭐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죠. 다른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근데 될 수가 있대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자 이중소속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 집에 전념해라 라고 해서 또 가로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임원사원 될 수가 없다. 절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다리 거치는 거 안 돼.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고요. 자, 2번 보시니까 또 마찬가지죠. 여러 군데 둔대요. 642개소도 봤는데 개업 공인주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근데 둘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저기 뭐 있다를 없다 이렇게 바꿔보면 없다가 맞구만. 여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괜히 또 저 국장한테 허가를 얻은 경우 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허가를 내주는지 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그리고 국장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자격증은 누가죠? 시도지사가 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났습니다.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하나요? 이런 소리가 있었을까요? 괜히 또 이런 소리 안 하면 또 선생이 안 알려줬나 이럽니다. 자, 얻은 경우에 하나요? 그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늘 두쪽 놔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저기 대통령 할아버님 오셔도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소설 쓴 얘기입니다.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아파트. 근데 아파트 자, 입주권은 자, 여기서 이제 요놈이 약간 애매해서 약간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하죠. 입주. 여기서 이제 그냥 청약 저축 이랬으면 몰랐을 건데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청약 저축, 청약 예금 말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의 입주권 그입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 요 놈이니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그죠 있다 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냥 입주권 그랬으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도 근데 여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근데 무자격자한테. 근데 거래 당사자가 그려놨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아니요. 저 무슨 소리 안 돼요? 거래 당사자는 처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계약서 쓰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런 사람이 처벌 받는 거지. 무슨 거래 당사자가 처벌을 받습니까? 저기 3학년 3반에 1학년 반에 매도 매수인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엉뚱하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4번도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자 1번, 2번 이렇게 나란히 보시고요.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자 틀린 거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또 그러니까 이때만 이제 순서가 약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막 섞어놔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공법이 그럴 때가 있었고 법령이 그럴 때가 있었고 작년에도 또 순서 그대로 지켰고 그입니다. 근데 이제 요 거래 신고에서 변경 신고, 자 변경 신고 정정 신청 꼭 정말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래 있습니다. 정정 신청. 자 여기는 5개 그리고 변경 신고는 좀 굵직굵직하다고 했습니다. 굵직굵직 하면서 이제 변경 신고 뭐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정 신청은 애초부터 뭐가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거 가로다 써놨죠. 잘못 기재가 됐다. 게입니다. 뭐 숫자 같은 거 많이 틀릴 수 있고 게입니다. 공무원들도 실수하니까 게입니다. 근데 변경 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나중에
자, 이렇게 조금 정리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그냥 다섯 개 뭐더라? 그럼 계속 생각 안 납니다. 변경신고 여덟 개 기능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세 번째 보시니까 변경신고. 근데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는 뭘까요? 라고 해놨습니다. 자, 먼저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나오긴 할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참고해서 한번 박스 보시니까 다섯 개 하고 여덟 개. 자, 먼저 뭐가 잘못 기재됐다. 정말 숫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거리 당사자 뭐라고요? 주소입니다. 주소. 내가 저기 대전에 사는데 세종시 사는데 이러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아직도 정말 011 쓰고 있는데 010 이렇게 나오네. 그럼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금방 보면 알겠죠. 이런 것들은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두 번째, 비율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 근데 요 2번은 정정 신청 말고 변경 신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 지분 비율 50대 50 이렇게 샀는데 잘못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60대 40이라고 잘못됐네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이제 임자가 바뀌었네요. 우리 개업에. 그리고 전화번호나 상호나 중개사무소 소재지. 정말 잘못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숫자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잘못 기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요 이제 4번이 조금 애매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자 바로 거리 대상 중개사물에 이제 건축물에 바로 뭐 여기는 종류 아파트 샀는데 열집 샀대.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으면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 자 5번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는 지목. 자, 지면 거대입니다. 여기 소재지는 없습니다. 그거 뒤에 보려고 합니다. 자, 지목, 그리고 면적. 그 다음 이제 거리 지분. 지목은 28개나 있잖아요. 논 샀더니 밭 샀대.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거리 지분하고 대지권 비율. 자, 이놈도, 자, 올해 정도 되면 또 나올 시기가 됐어요. 여기입니다. 이때 나오고 9회는 거의 안 나왔대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정말 뭐가 잘못 기재가 됐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 우리 등기로 따지면 바로 경정등기. 여기 뭐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내가 김씨인데 왜 박씨래? 이런 소리가 이제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변경신고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나중에 달라졌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범위가 넓네. 그리고 뭐 잘못 기재된 거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은 변경신고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실무하다가 뭐가 달라졌네요. 라고 신고를 하거나 바꿔달라고 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거래 지분 비율. 자, 2번, 2번, 3번은 그대로 옆에도 정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2번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2번에 거래 지분, 5번에 있었잖아요. 거래 지분. 그다음에 이제 면적. 아까 이제 면적도 여기도 이제 아래 보면 이제 지면 거대할 때 5번이 있었습니다. 요 세 개는 나란히. 근데 상황만 좀 다른 겁니다. 아까는 애초부터 잘못 기재가 됐다. 왼쪽. 근데 요놈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면적도 50평, 50평. 이렇게 거래하기로 했다가 친구가 또 돈이 없대. 그럼 내가 60평 살 테니까 너 40평 살래.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 4번부터 약간 굵게 써놓은 것은 요건 이제 굵직굵직. 왼쪽에는 없었대요. 이놈들은 자주 나오겠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그리고 거래 가격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놈은 뭐를 가지고 오라고요? 거래계약서 4번. 아직은 요 5번에 가로도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 오늘 중도금 받으려고 했다가 다음 주 아니면 땡겨서 오늘 받을게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요놈이 좀 까탈스럽다고 해서 뭐가 좀 빠지면 줄어들면 된다는 게 바로 우리 해봤었던 바로 공동매수의 경우에 매수인의 변경, 갑을병 이렇게 이제 샀었는데 근데 나중에 병이 병나서 빠진다 그러면 갑을만, 요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갑을병정, 갑자기 없던 정이 들어오면 시장님이 깜짝 놀라서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애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도 마찬가지고 ABC 부동산 거래했다가 하나가 또 빠졌다, C 안 한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없었던 D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빼고 다른 사람 교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추가도 안 되고, 교체도 안 되고, 고수를 한마디로 제외. 셋 중에서 하나가 뭐 빠졌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3번을 보실까요? 요게 이제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자, 기억봐. 거래지분 변경. 거래지분의 변경 들어가죠. 자, 지분 들어갔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의 조건. 조건은 뺐는데, 기한. 조건하고 기한도 변경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여기입니다. 아까 4번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D급번. 자, 면적. 자, 면적의 변경도 된다? 된다? 된다.
3번에 있었다. 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거래 금액도 바꿀 수 있어. 중도금하고 잔금, 중도금 및, 그리고 그 지급일에 변경.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거 모두 들어갔습니다. 좀 성의는 없었지만, 5번처럼 다 들어가. 또 하나 설마 빠질 것 같아서 3번, 4번 쪽으로 눈길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그쪽으로 답을 유도하려고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4개 모두 들어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내볼 만하고요. 그리고 4번은 그냥 용어인데 용어는 정말 한 문제가 매년 나와요. 요거는 나와요. 근데 3번에 요 답은 꼭 주의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거 컨설팅을 분양된 관리된이라고 바꾸려는 용어정인데 틀린 거 한번 3번 볼까요?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컨설팅은 중개업 아니다. 사고판 거 아니고 말만 했다.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근데 부동산 중개. 근데 결론적으로 중개는 했다는 겁니다. 99%가 컨설팅. 마지막에 1%는 중개를 하긴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개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면 어차피 중개를 하긴 했으니까 중개업에 해당한다. 뭐가 맞을까요? 해당한다. 자, 이런 질문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해요. 게임다. 판례가 또 그렇고 게임다. 부수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하면은 그거는 다 중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 꼭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5번 쪽으로 와보실까요? 휴업도 정말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 몇 개월 넘어가면 신고해야 된다. 3개월 넘어갔을 때. 그 다음 이제 바꿀 수 있다. 기간 게임다. 근데 변경신고에다가 자꾸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갔다가 냈구만요. 그리고 휴업 때는 전자문서 안 되고 그다음에 폐업 때도 안 되고 변경하고 재개는 되고 재개는 왜 신고한대요? 등록증 찾아올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제재 과태료 별표가 얼마다? 20이다. 이런 게 꼭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옳은 거라고 했는데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그리고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는 미리 취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데 답은 그냥 너무 쉽게 나왔죠. 3개월 이상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초과 맞고요. 그리고 취업신고 미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날아와. 라고 해서 1번은 맞았습니다. 자, 1번 맞았고 그럼 이제 2번부터는 어디가 틀렸을까요? 한번 길목을 커. 알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근데 취업은 3개월을 그거 아닐 건데 따블일 건데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 아프면 봐줄게. 뭐, 질병, 요양, 이러면서 이제 봤을 겁니다. 여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3개월이 아니고 게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3개월 넘어서 신고할 수 있고, 6개월 안에서 신고할 수 있는 거지, 뭔 3개월도 못 넘어가냐? 말이 안 된다. 고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실까요?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나 그리고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근데 잘 나오다가 할 수가 없대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가 근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전자문서는 꼭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있다. 있다라고 해야 맞고 휴업하고 폐업이 안 된다고 했지 변경하고 전자 여기는 재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등록증 찾으러 가는 거고 그냥 기간만 바꾸는 거니까 가능해. 이런 거 계속 나올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4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다가 또 나왔죠. 등록증을 첨부를 해요. 등록증이 빼앗겼을 건데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등록증은 휴업하고 폐업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재개에다가 첨부하라고 하나 재개는 찾으러 갈 건데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을 볼까요? 금액이 또 이상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산모를 초과를 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때 500만 원이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 아니잖아요. 얼마? 100만 원이었습니다. 5번은 당연히 틀렸고 그러면 이제 1번이 맞았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 여기는 이제 계속 앞쪽에 좀 좋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시간도 지금 엄청 빼앗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기선제압을 나가지고 용 쓰는 구나입니다. 뒤에부터 이제 서서히 쉬워집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볼까요? 이제 개설 등록. 정말 개설 등록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자,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자, 형태는 거의 비슷하니까요. 한번, 자, 느낌을 좀 잘 보시고, 그리고 요거 풀리나 안 풀리나 한 두 번, 세 번은 풀어봐야 이제 정확하게 감이 와요. 자, 첫 번째 풀어보면 나중에 두 번째 풀 때는 기억 자체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옳은 건데, 1번 보실까요? 또 14일 나오는데요. 개설 등록을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리고 그 서식에도 있는데 그 인가 여부를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뭐 인가라고 해도 좀 애매하긴 한다.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기다리다 못 부르지겠네. 14일 이내에 신청인한테 통보한다. 며칠 만에 통보한대요. 7일. 그 7일 자꾸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꾸 열흘, 다음 달 열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건 시장님이. 그러니까 얼마 만에? 7일. 7일 만에 통보를 한 거지. 뭔 소리 한대요? 매수 신청 대리가 14일입니다. 그리고 지정서는 30일. 그거 딱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14일을 볼 수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는 소리 하면 금방 알고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2번. 아마 요놈이 답이다. 라고 해갖고 저타고 요거 고르시고 가셨을 겁니다. 광역시장은, 거기 좀 보시라니까요. 광역시장은 그입니다. 그 사람이 뭐 등록증 준이 그입니다. 저것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쳤다는 겁니다. 정말 2번이 꼭 닦았습니다. 광역시장은, 저러면 이제 자주 안 냈는데 저렇게 냈었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근데 왜 틀렸대요? 등록증 교부한다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광역시장이 누가고 친구인데 시도지사 등록을 어디다가 신청했는데 광역시장이 등록증을 준대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광역을 빼면 맞습니다. 그냥 시장이 준다는 건 맞는데 광역시장이 뭔 소리 안 돼요? 등록증은 시공군데. 자, 이러다 보니까 광역시장이 틀렸대요. 자, 정말 이런 문제 만나면 환장할 겁니다. 그죠? 요건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놈도 답이고 이제 하나가 막 더 나온다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하고 이제 세월 다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거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환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분명히 안 틀렸어요. 그 이제 다른 놈 틀렸다고 2번에다가 콕 하면은 이제 후회하실 겁니다. 요놈이 이미 틀려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광역시장 여기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럼 금방 눈에 띄고 그다음에 도지사 그래도 금방 눈에 띄니까 저렇게 치사한 것들이 광역시장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단 광역시장이 말이 안 되기입니다. 그분한테 우리가 등록신청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 주신 분인데 뭔 소리 안 돼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3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요거 많이 응용했습니다. 주택 분양을 대행 근데 분양대행 뭐 잘못했다고 저렇게 등록 취소까지 당한대요. 아까 6.4.2기 봤네 겸업. 그다음에 분양대행을 대행 분양대행 대행 자체가 잘 못한 일이냐고 입니다. 왜 등록 취소를 해? 들어볼까요? 겸업 위반을 또 그것도 심하게 많이 응용했죠. 겸업 제한 위반을. 근데 여기 위반이냐고 입니다. 자, 주택을 분양대행하는데 분양대행 못하나? 하잖아요. 분양업을 그랬으면 모르는 대기입니다. 겸업 제한 위반을 이후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겸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등록 취소를 안 돼요? 겸업 제한을 위반해야죠. 자, 이러니까 3번에 말이 안 되고 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응용했으니까 조심하세요. 난이도가 요놈 아주 최상급입니다. 2번, 3번 아예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실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 하지 마시고 답은 또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다가 근데 소속이 개설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소속 돼 있는데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정말 답은 또 쉽게 나왔죠. 이중 소속이 문제가 되니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즘은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해야지. 법에는 가로에도 있다는 겁니다. 소속은 등록 신청할 수 정말 없다. 맞잖아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괜히 고민했네. 2번, 3번. 기억하시렵니다. 그놈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5번 해보실까요? A광역시 그리고 갑구에서 그리고 주된 중개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다가 자, 지금 갑구를 피해 갔잖아요. 갑을병 서울에도 25개 군화 있더만 울구에다가 대전 옆에도 중구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울구에다가 근데 분사하면서 둘 수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괜히 그냥 갑을만 나왔지 문제 안 됐잖아요. 둘 수 있다. 그 갑구에다가 떠드는 거 안 돼도 두 개 되면 안 되니까 울구에다가 둘 수 있다. 정말 많이 응용했죠. 정말 괜찮았어요. 6번 문제 연어미 정말 문제가 아주 괜찮았다. 라고 해서 이제 이때 이제 상당히 좀 종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7번도 정말 꼭 봐야 됩니다. 하여튼 등록 기준은 무조건 나와. 제가 별표 3개 항상 했었잖아요. 올해도 가보면 나와 있어게입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보실까요? 농협동조합법에다 저런 법률은 그냥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근데 지역농 협동조합인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그럼 저기도 사무소 어디야 되고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3분의 1 이런 걸 지키나 개설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그리고 전혀 안 갖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 기준 안 갖춰요. 농지만 중개할 거고 하다 보니까 기준은 전혀 적용 안 됩니다. 법은 지키는데. 입니다. 1번 X. 그 다음에 2번 보시니까 무슨 저렇게 면적이 있었을까요?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근데 면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입니다. 이것도 이제 면적은 전혀 없었는데 무슨 20제곱미터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관련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도 소설을 쓰고 있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보실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가설은 된다고 했더라 안 된다고 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재된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했던 등록신청자에 의한 자에 의한 바로 중개업 등록 허용이 된대요. 가설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설은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 안 돼도 된다고 했지만 가설 X라고 했는데 뭔 소리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한 명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모두 다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4번도 너무 엉뚱하고요. 그럼 이제 5번 보실까요? 변호사가, 우리 밖으로 건드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죠? 맞죠? 자꾸 이제 변호사가 자기 변호사 자격으로 등록 신청하려고 했다가 서초구청장한테 손바닥 얻어맞고 소송 가서도 제발 그러지 말아라 해가지고 판결은 이미 두 번째 또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개설 등록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럼 너도 합격해. 사무소 얻어.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5번이 바로 정답. 경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은 그냥 보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각종 신고인데 이런 건 이제 여기만 잠깐 나왔었고요. 그리고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자 그러면 3번 요건 이제 답이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하급. 이런 건 빨리 맞춰야 됩니다. 한번 3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어디다가 신고하고 수수료는 어디 수수료일까요? 여기입니다. 왜 또 국토교통부령이 나오나? 우리 세종시 국장한테 와야 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럼 분사무소 조례래요? 주된 사무소 조례래요? 이거는 조금 맞았었지 국토교통부령은 너무 엉뚱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 어디 수수료예요? 분사무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였습니다. 3번. 연어는 이제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렸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9번은 그냥 매수신청 대리였습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이건 너무 쉬웠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안 보시면은 괜히 한 번도 안 본 질문 같으면 이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괜히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도 딱 7개가. 자, 쪽 아래 보시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자, 이렇게 7개, 뭐 8번은 이제 그 밖에 그랬으니까 7개 정도에 하지 말아라는 금정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연어는 자주 안 나오는데 뭐 들어보면 뻔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명의를 대여하는 거 당연히 여기도 안 되겠죠. 근데 이중으로 등록 신청하도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근데 자, 5번 볼까요? 이거 매수 신청 대리할 때 임대주택은 우선 매수 우리가 신고 못 할까요? 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근데 여기 이제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보통 주택은 안 되는데 임대주택에 그리고 우선 매수를 신고하는 게 이게 금죄인가요? 아니죠. 할 수 있는 행위에 7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번. 자,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스. 자, 정리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요약집도 나올 거고, 이제 다른 교수님 써놓은 요약집도 나올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 인장등록 이렇게 나오죠. 10번. 자, 인장등록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바로 1번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엄청 이제 쉬운 거 이제 앞에서는 어려웠는데 자, 뒤에는 이제 쉬운 게 좀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볼까요? 틀린 거. 자, 1번. 자, 개업공사. 이건 너무 엉뚱하고요. 개업공인주사의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근데 소속공인주사의 인장은 소속공인주사의 업무 개시 후에 근데 업무 개시 후에 합니까?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자, 이런 소리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럼 언제래요? 업무 개시 전. 둘 다 업무 개시 전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자, 2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만에 바꿔서 등록할 수 있을까요? 자, 변경을 하면은. 근데 꼭 여기다가 열을 그렸습니다. 도장 파는데 열심히 생각할 건 얘기입니다. 이전이나 열심히 생각해라. 종업원 나갔다 신고나 열심히 신고해라. 그럽니다.
7일 이내에 맞죠. 그리고 신고를 하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나중에 바꿀 때도 7mm 맞춰와 이런 소리 합니다.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이나 뭐이라 등록을 해라. 맞잖아요. 여기다. 요놈이 제일 많이 틀렸는데 요놈은 맞았고 나머지 4번 5번도 쭉 보면 아주 편하게 맞아요. 1번만 너무 엉뚱해서 1번이 바로 틀렸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제가 이제 정리 쭉 해놨는데 먼저 처음에 이렇게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전, 후 말고 요즘 저렇게 이제 개시 후 즉시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바꿔서 늘려갔는데 전에 먼저 하세요. 바꿀 때는 저렇게 7일 만에 다시 등록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가로해놓고 이제 뭐가 나오면 X다. 요것도 다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꼭 눈여겨보죠. 문제만 그냥 꼭 얌체같이 풀지 마시고 한번 아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한테는 크기가 없는데 7에서 30, 저걸 10으로 40으로 바꿔서 이미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류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의 인장이지 개인 동안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대표자 X라고 자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사무소도 어디다가 등록해야 돼? 이제 작년도에 나왔네. 여기는 주된 사무소입니다. 작년도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제재에 먼저 개업공인사는 누가 때린다고? 등록관청. 그러니까 이제 요거 시험 문제가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가한다. 이렇게 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시도지사가 우리 개업한테 등록 업무정지를 아니면 내린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가로 누가 제재를 때리나 별표 둘 다 3개월 저 아래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놈은 한 문제가 매년 나와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11번 자, 11번 자, 요 자격정지 오늘 정말 수업 딱 해놓은 거 그대로 나왔죠. 요 자격정지 근데 자격정지가 3개월인 것은 뭘까요? 좀 안 센 거 센 거, 양다리, 그리고 금쟁이. 금쟁이 일곱 개는 모두 다 별표가 몇 개다? 6개월 개입니다. 그리고 거지. 이런 놈들은 6개월이었습니다. 딱 느낌만 봐도 어느 정도 하나는 좀 약한 거. 금방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자격정지 기준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이 문제가 등장할 것 같아요. 요즘은 자격정지 이렇게 별표. 거의 요즘 최근에 아예 작년들 한 개도 언급을 안 했을 정도로 아예 언급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는 낼 것 같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하나의 자, 거리가 이제 완성됐을 때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자, 거짓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앞에 있었던 거 거짓 기재 그 다음에 두 개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하나는 3억으로 하나는 5억으로 하나는 3억으로 하나는 2억으로 여기 이제 업 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별표가 몇 개월이래요? 3개월 아니라 6월 그리고 자, 2번 보시니까 이제 벌써 느낌이 오네요.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별표가 얼마래요? 거래계약서 거짓만 빼놓고 3월 자, 정답 벌써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는 별표 6개월이 없습니다. 얼마다? 3월 답 여기 있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 소인할 때 이제 소송 나왔네요. 자, 동시에 우리 개업공사 동시에 다른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주사로 된 경우 자, 오후 2시만 되면 밥 먹고 옆집 사무소를 근무하러 가시네 우리 개업이 자, 그럴 시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별표 6개월로 얻어 맞아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다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거짓만 봐도 알겠죠?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별표가 얼마라고요? 6월 그리고 자, 금쟁이 7개는 모두 다 별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별표 몇 개월이라고요? 6월 그러면 그 아래 박스 보실까요? 자, 먼저 이제 별표 6개월, 이중소속, 거기에 바로 6개월. 그리고 인장 안 커요. 확인 설명도 안 커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확인 설명서도 안 커요. 근데 거리기에서 서명 빈 날인까지는 안 커요. 근데 어디서부터 커졌다고요? 거지. 자, 우리 교재에서도 거지에다가 동그라미 했습니다. 두 번째 앞쪽에 거지.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금쟁이. 그 일곱 개 모두는 다 얼마라고요? 별표 6월. 정말 꽃감 빼먹듯이 시험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그리고 정서를 직접 쌍방한테 뭐 하면 투기하면은 별표가 몇 개월이라고요? 6월. 자, 6월 또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12번째 거래정보망도 정말 이때는 괜찮았으니까 거래정보망 한번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요즘에는 최근에 와서는 거래정보망 자체가 한 문제가 안 되고 자꾸 끼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 정도로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설명주에서 옳은 것은 지정은 얼마 만에, 누구한테 지정 신청하고 30일, 3개월, 그 다음에 1년, 그리고 지정 주소 해야 한다. 그러면 X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자, 1번 맞는지 볼까요? 거주목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권에 갑자기 원본을 첨부를 해야 된다. 원본 첨부할까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입니다. 무슨 원본? 그럼 벽에 걸려있는 거 사본 걸어놓을 거냐고, 거기다가 100만 원이나 과태료 맞을 거냐고, X. 그리고 등록증 사본이지, 뭐 자격증은 첨부 자체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 첨부할 때도 등록증 사본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기사 몇이어라, 공인중개사 몇이어라, 거기도 사본. 원본은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본 사본 갖고도 시험 문제 내냐. 자, 그입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 또 여기 와서 또 14일 전에 과로사 하시겠네.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 그럼 7일인가? 그럼 우리 등록통지라고 했습니다. 14일 이내, 매수신청 대리 이내에 이를 검토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얼마만이래요? 30일, 30일 입니다. 자, 이제 교재 떠들어 보면 30일 눈두장 찍어 보실 때 약간 좀 감이 올 겁니다. 저걸 저렇게 바꾸는구나.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성명을 공개한대요. 뭐 종고라고 성명까지 공개하나? 그다가 제재 얻어 맞을 건데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던 개업 공인주사가 그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정 망해. 자, 그리고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를 해야 된다.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개하면 나중에 업무정지를 얻으면 안 줄 수 있다. 주소 성명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속중개계약서 우리도 봤구만요. 이건 너무 엉뚱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거주목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해서 사망해서 뭐는 못한다? 그러면서 봤었죠. 저 뭐 그때도 또 나왔네요. 부동산 거리조망의 사업에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임자도 맞고 청문을 거치지 않고 그죠? 사망이나 해산이나 청문하겠냐고 계입니다.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정확하게 맞았다. 자, 그럼 이제 5번을 보실까요? 근데 5번에다가 요거 괜히 또 저기 이익을 위해서 그 문장이 넘어가갖고 답을 또 바꾸시네. 5번 볼까요? 거주목 사업자는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아니한 다르게 되냐고 안 되냐고 봤구만. 그러다가 1학년 일반 입학도 한다고 했구만.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의 정보도 거주목 망에다가 공개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나 이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개업공사 의뢰하지 아니한 것은 공개선 안 되고 다르게 공개서도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서도 안 돼요. 표현하셔야 됩니다. 5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거기 박스처럼 30일 진정서가 얼마만이라고요? 30일.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7일, 14일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과로사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재정은 언제라고요? 3월 이내에 재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망설치, 요거 이제 화살표가 좀 잘못 가버렸는데 망설치 같으면 여기도 1년, 2년 이내 30일, 3개월, 1년. 자, 운영규정으로부터가 얼마? 3월. 그리고 망설치가 얼마? 1년이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주목 사업자 자, 얼마라고요? 전체가 500. 거기다 기억 써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이상이라고요? 2개. 그리고 세 번째 얼마더라? 각각이 30입니다. 세종시 30명, 우리 이거 대전에서 30명, 나머지 440은 알아서 모으기. 꼭 내볼만 하고요. 그리고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뭐 기사. 거기다 지금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개업 그러지 말고 사무소나 잘 다뤄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몇 명? 그죠? 한 명. 한 명만 두면 되고. 그리고 사업자가 이용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가입자. 늘어터지면 속 터진다고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로 여기는 바로 이제 그 서류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 이제 1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그리고 이제 지정서는 얼마만이라고요? 지정서는 30일. 거기 옆에다 써놨죠. 매수 신청 대리가 14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급 동리가 7일 만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 500거. 그리고 막 기사 거, 설비, 이거 확인하려면 30일은 걸리겠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과로사 하신다.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궁금해 죽으니까, 여기입니다.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예요. 그리고 지정 취소도 당할 수 있어. 그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지정 취소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꼭 이렇게 포인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운저 해일. 아까도 우리 마지막 시간에 봤었던 거. 그리고 제재 나오네요. 1학년 일반까지도 당할 수 있다? 아니안. 그러니까 뭐 유리한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그리고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은 얼마다? 500이다. 라고 해서 요 정도면 한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13번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13번, 14번 이렇게 나란히 저렇게 자격 취소, 자격증 이런 것들은 두 문제씩까지는 잘 안 남았었는데 그것도 옳은 걸로만 나와가지고 또 시간 끌기 시작하네. 한번 13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 이상한 소리 하죠. 일시적으로 대할 수 있다. 하여튼 대가 된다 안 된다. 아까 무슨 국장한테 승인 받으면 또 그런 소리 하더니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일시적이고 잠시고 영구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아예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소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무자격적인 의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갑의 갑명의 중개사무소에서 그리고 동업 형식입니다.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 자 의를 여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여기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무자격자 의리 그랬으니까입니다. 그리고 동업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중개 업무를 한 경우 그랬으니까 중개 업무까지 하면 안 되잖아. 무자격자 3학년 3반에 가겄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맞았다. 그 다음 이제 요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받은 자가 요 문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은 자와 그리고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근데 이게 중갱에 해당된대요. 중갱에 해당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대여를 받았잖아요. 대여를 하게 됩니다. 중갱이 아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직거래에 해당되는 거지 중갱이 아닙니다. 입니다. 자극자도 아니니까. 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여기 뭐 상관없이 이런 문장 이상할 겁니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근데 여부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외관상 그냥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형식을 취했는지 근데 형식만 이렇게 따질까요?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겠어요? 아니죠. 그입니다. 위에 있는 거기도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도 따지고요. 그다음 형식도 따지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요 4번 같은 거 문장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옵니다. 자주 내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 뭐, 자, 무자격자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명함에다가 자, 중개사무소 명증을 부동산 뉴스. 근데 공인중개사 공짜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함을 대표라고 했을 때 기재에서 사용을 해도 근데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볼 수 있답니다. 유사한 명칭을 유학년 반에 들어갔다고 우리 교재도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자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번 요 놈도 X. 자 2번만.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19페이지에서 14번도 아주 괜찮고요. 이런 문제는 꼭, 자, 이런 문제가 또 정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좀 잘 풀어보고 나면은 어느 정도 자, 감이 잡히고, 그리고 거기서 많이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래요? 자,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폭행죄. 그러면 이 법에는 폭행죄가 있나 없나? 금쟁이도 매매하면 총괄 판단이니까 폭행죄는 형법이 아닌지라 하죠. 이거 형법이라고 이런 거 몰라도. 하다 폭행죄는 이 법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대요. 자, 징역형. 벌금만 이 법, 저 법을 가리지, 징역형은 이 법, 저 법을 안 가려요. 포인트가 징역형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된대요. 오늘 배우셨네요. 무슨 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더라고요? 이 법. 이 법이었습니다. 이 법. 저 법은 신경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폭행죄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요놈 이제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취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등록 취소는 돼요. 결격사유에 들어가니까. 근데 자격증은 안 빼앗겨. 게임단.
1번 요놈도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요. 그다음 2번 보실까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근데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합니다. 자격증을 폐기하고, 폐기를 할까요? 폐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시도지사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납을 7일만 해야지 뭔 소리 안 돼요? 자, 2번 X 전혀 그냥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아주 소설 써라.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또 무슨 안날이 나와요. 또 뭐 민법인가 보실까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근데 그 취소 처분을 안날로부터, 무슨 안날이 나온대요? 안날도 이상하고 14일도 이상하고, 안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얘기입니다. 뭐 비진이 표시냐 알았다고 뭔 소리 여기입니다.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게 너무 엉뚱한 소리가, 자격 취소 처분 안 날이래요. 아니요, 취소일로부터, 처분일로부터 얼마? 14일도 아닙니다. 얼마? 7일.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뭐 아주 너무 엉뚱한 소리가 3번 게입니다. 2번 3번은 그냥 보자마자 너무 황당한 소리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격 취소, 이렇게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을 하면은, 근데 그 사유를 구두로, 아까 무슨 서식도 없다고 했구만,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이 돼요 안 돼요? 가름할 수 없어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요 문제 14번은 너무 그냥 코미디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공인중개사. 요거 뭐 어째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사에 그리고 소속 공인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그죠? 이중 소속 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부양 정지, 부정량도 징역으로 정지.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정말 돼요. 소속도 절대 돼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정말 정확하게 맞았고 나머지는 틀렸고 답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 뒤로 넘겨보실까요? 거리계약서 거물조교 반드시 나온다고 했죠. 정말 여기는 꼭 매년 나와요. 자, 15번에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거래금의 지급일자, 거래금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신고하죠. 돈을 언제 주고받고, 얼마를 주고받고, 언제 주고받고. 그래서 1번은 들어가고요. 근데 두 번째 볼까? 답도 쉽네요. 개업 공인주사의 계약서 4번. 보존기간, 거래계약서에다가 보존기간을 기재해놨나요? 아니요. 그냥 5년 동안 보존하라고 했지, 보존기간, 건물조교에 그런 게 있나 봐, 그럽니다. 아예 없습니다. 2번도 X고,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조교할 때 조,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불자 들어가요. 나머지는 좀 편하죠. 그 다음 이제 5번, 약정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담보책임 뭐 면제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약정. 약정 내용도 기재를 하라고 했습니다. 약간 응용했지만 답은 2번. 요 정도는 당연히 또 시험 문제 나온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에서도 공인중개사 법령이고요. 그리고 설명 중에서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문제를 내놓은 게 바로 이런 문제. 그리고 보증 설정하고도 관련해서 많이 또 여기다가 언급해 놨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가 포인트죠. 저기로 중개부에서 자꾸 나온다는 이 문장이네요. 단 1회. 이런 문제 정말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근데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지급 약정도, 근데 그런 약정도 근데 무효래요. 딱 한 번이라고 했는데. 무효도 아니다. 무효? 아니다. 그냥 유효로 문제 없다는 겁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효 아니다. 아니, 중개 업으로 할 경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할 경우가 무효지. 여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 막 500도 내보고 2000도 내보고 여기 2000 여기 있네요. 지역농의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는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배운 거 바로 나왔네.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은만 그랬으니까 1000만 원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또 5년이라고 안날이 얼마 그랬었는데 3번 볼까요? 요놈도 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으니까 오랜 예상해 보세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이야. 공탁급. 저놈 공탁. 돈 자랑했던 공탁은 개업공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얼마 5년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몇 년이래요? 3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압니다. 근데 한 이제 조금 이제 계속 안 보고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머릿속에 하얘지니까 그렇지 보고 나면 금방 풀린다는 겁니다. 여기는 3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중에 한 10월 되면은 아예 선풍기 그냥 사놓고 옆에서 책만 막 붙여야 됩니다. 막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됩니다. 3번, 정말 보고 난 것은 다 풀려요, 여기입니다. 그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자신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에다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라고요. 그리고 이익을 분배 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다. 이게 꼭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자금만 투자했다는 겁니다. 자금만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했다는 겁니다. 아까는 중개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개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n분의 1 얼마 이 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여 아니라고요. 대여가 아니다. 이런 문장 다시 한번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요. 돈만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중교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보조만 하든지입니다. 커피 타고 청소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아까 분사무소 몇 개 다 거기 남았네요. 근데 여기는 한 개네입니다. 너무 쉽네.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주된 사무소 너도 계산해라. 개인 또 요놈 맞는데 또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우기고 한 개만 이렇게 설치했을 때 법인인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공탁만을 한 경우 뭐 공탁이건 보험이건 똑같습니다. 총 3억 원 이상을 왜 또 3억이래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3억 원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맞았죠? 주된 사무소 얼마니까? 2억. 분사무소 한 개니까 얼마? 1억. 보태면 3억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리고 17번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중개계약. 그리고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됩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오르면 뭐고요? 오고 틀리면 X를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뭘까요? 여러 문제도 꼭 한두 개는 꼭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자 기억법 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이다. 일반 중개 옆집에도 간다는 일반 중개계약 나가자마자 쓰레기통 꼬리란다는 일반 중개계약에 체결을 할 경우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저기 지금 일반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또 지금 전속 보고 있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한 표준 소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인데 사용을 해야 됩니까?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반은 안 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안 써줘도 아무 문제 없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 다 꼬리내도 괜찮고 제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속중개계약이에요. 전속중개계약. 자, 기업부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여기입니다. 다 틀렸으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공단은 이런 문제 아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님보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다 6개월 이렇게 내본 적도 있었다. 최근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이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놈 맞았잖아요. 맞아. 그럼 이제 님번이 맞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니네. 그럼 1번하고 뭐 3번 중에서 답이네. 근데 디귿번까지 계속 봐야 되겠네. 아직은 답을 모르겠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볼까요? 여기다 5년 그래야 맞나? 돈도 없는 것이 소식 있다고 얼마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업공사는 당연히 꼭 이렇게 보증기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3년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거리계약서가 5년이고 전속중개계약서 거리계약서 여기는 바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3년이고 확인설명서 그리고 거리계약서만 5년. 그러면 디귿번도 맞았어요. 답은 몇 번이래요? 1번. 답은 1번. 이런 문제 아주 괜찮았다는 겁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 이제 뒤쪽에서, 자, 뒤쪽에서 이제 18번째. 아까 이제 우리,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때 나오고, 그 후에는 한 문제도 안 내고 있어서 올해 꼭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게 바로 요 문제입니다. 정말 올해도 안 나오면 제가 아주 양치기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나온다고 계속 속이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18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계약금 맡겨놔. 미국의 제도. 하여튼에 계약 내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실무 가보면 누가 써먹을 사람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제도가 바로 시험용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의정하는 자의 명의로 우리 개업한테 맡겨라 그러면 너 싫어. 자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섯 군데서 골라봐. 공금 신체 보관 근데 명의로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뭐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뭐래요? 자 먼저 첫 번째 친구도 많이 다는 무슨 회사? 보험회사 들어가잖아요. 공금 신체 보관할 때 보증보험회사 그러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싶어서 안달이라는 요 공인주사 누구요? 협회.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주사 협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하필이면 공금할 때 그럼 공이 같이 겹치네요. 이렇게 이제 아마 의도적인 건지 아주 애매합니다. 그냥 법원 이렇게 써놨으면 덜 헷갈리는데 볼까요? 3번.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근데 법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공금 신체 보관에 법원 없어요. 법원 없습니다. 답은 몇 번이다? 3번. 연호이 바로 정답. 그 다음에 우체국입니다. 자, 4번에 최신관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잘 맡아주는, 뭐 돈은 더 가볍게 잘 맡아줍니다. 신탁, 업자. 공금 신체할 때 신체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들어가. 4번, 5번은 들어가. 몇 번이 안 들어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박스에 나오죠. 하다 은행, 금융기관, 은행, 보험회사. 3번에 신탁업자, 그리고 우체국, 최신관서, 그리고 공제사업을 협회가 지금 해보려고 저 발악을 하고 출전원들한테 한 문제 내라 안 내면 그냥 넌 다시는 출전 못 된다고 막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관리전문회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3페이지에서 19번 요 명칭도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표표 3개 해놨잖아요. 이런 문제도 한 문제가 진짜 매년 나와요. 명칭 간판 설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그리고 간판은 바로 8글자 그리고 5글자 그리고 뭐는 잘 보여라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이런 거 위주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별표도 세. 별표가 40이요? 50이다. 50개입니다. 30 아니고 20도 아니고 개입니다. 그러면 명칭 사용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과 명칭 사용인데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뭐래요? 자, 먼저 1번 보시가 개업 공인주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다가 요거였습니다. 아마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공인중개 사는 빼버리고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변호사가 밖으로 건드려도 법률 이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법률사무소 뭔 소리여기입니다. 번호표 뽑아주고 저기 소송 관련된 그 상담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고 공인중개 사. 그러니까 법률 두 글자를 빼고 사사무소 이렇게 나와야지 뭔 소리 안 돼. 이렇게 정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번 꼭 주하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주사는 그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 근데 그 무자격 개업한테 그 사람한테 부동산 중개 쓰라고 했을까요? 이건 너무 못하죠. 아닐 건데 자격증 없는 누군데? 그입니다. 공인 부동산 중개와 이와 유사한 명칭을 근데 사용할 수 있다. 무자격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지. 이렇게 무자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부동산 중개도 당연히 안 되고 입니다. 2번도 X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또 금액이 이상하죠. 아까도 무슨 100만원짜리 500이라고 하더니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설치한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를 하면 500만원 이제 금액이 이상하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0이 아닐 건데요. 얼마? 100만원. 100만원입니다. 또 금액 갖고 속였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하자, 우리 분사무소는 간판까지 와서 아주 속색인다고 했습니다. 자, 법인인 개업공사가 분사무소에다가 5개 광고물을 설치를 할 경우는 이렇게 설치할 경우라고 하지 설치해라. 그런 거 아니다고 했습니다.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요. 자, 옆에 볼까요? 분사무소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 그럼 여기다 대표자 그럴 겁니까? 분사무소 맞죠? 책임자의 성명을. 정말 오랜만에 맞는 문장 나왔습니다. 맨날 틀렸는데 성명을 그 광고물에다가 표기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요 놈이 맞았다는 겁니다. 맞았고 그 다음에 5번 아마 지금 최근 문제 중에는 작년도 문제는 별로 안 좋았어요. 명칭이 나오긴 나왔어도 이런 문제 정말 괜찮았습니다. 한번 5번 볼까요?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는 근데 그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한다. 법을 싹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법에 따르라고요? 행정대집행법. 또 여기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아니라고요. 우리 법은 그렇게 치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교도소를 보내지 사람이나 불러다가 간판 뜯어내게 하는 그런 비겁한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민사집행법 아니다 행정대집행법 하여 대집행 글자가 들어가는 법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좀 이렇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 없고 자 문자 이렇게 두 개 공인중개 사 들어가야지 무슨 법률이 들어가면 되니 그입니다. 부동산 중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쓰는 게 바로 부동산 중개다 그입니다. 아예 그냥 무자격자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름은 이름 뭐 하라고요? 잘 보여라.
여러 문제 문장 조금 좀 위에는 좀 안 나오는데 이런 만큼은 잘 보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고만 해봐봐. 문자는 아무 소리 없고 그건 크게 못 써서 안달이니까 얘기 안 할 거요. 얘기하면 입만 아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시 광고 볼까요? 표시 광고도 한 문제로 잘 듣네고요. 광고 낼 때는 뭐를 표시를 해야 되냐고, 뭐를 명시해야 되냐고. 자 먼저 그 광고의 성명, 그다음에 명칭.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모르겠다 전화라도 해보고 내비 찍고 가자. 바로 소재지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몇 개? 네 개. 네 개 꼭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재 보실까요? 위반한 간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철거 명령. 이 철거 명령 없이 대집행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집행 무슨 법이라고요? 행정 대집행법. 자, 그 가로 있는 거 이상한 법들 X. 그리고 명칭 사용 위반됐으면 뭐라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별표가 뭐예요? 50. 상당히 세다는 겁니다. 휴업만 20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여튼 별표 50. 50이고 나머지 뭐 이전 개시 이런 것들은 30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 전 되는 거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금쟁이 나왔죠. 자, 금쟁이. 아까 우리 프린트물에서도 금쟁이를 봤는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금쟁이가 아닌 것은 뭐래요? 아닌 것. 자, 첫 번째, 매매. 매매 나왔죠. 매매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의. 뭐, 토지 대신에 건물에, 임목에 해서 이제 하나씩 추릴 수도 있습니다. 뭐, 건축 자재 이러면 안 될 거고. 자, 그 책은 나왔고. 자, 토지의 매매를 어부로 했을 때. 금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중개대상물 하나를 출연했잖아요. 개인도 헷갈려하지 마시고 들어가요. 자, 두 번째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임목. 자, 임목의 매매를 어부렸을 때 임목이 중개대상물이잖아요. 중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매매를 사고 파는 것을 어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쟁이 맞아. 지금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풀어서 나올 뿐이라고요. 1번, 2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과 직접 중개사물을 거래를 하는 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입니다. 다른 개업을 이런 소리 했었으면 안 들어갈 건데 그건 우리 프린트물이고 아까 오전에 나눠드린 거고 그입니다. 4번에 건축물의 매매를 맞잖아요. 지금 계속 1번 2번 그리고 4번은 똑같네. 그냥 건축물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아주 문제 내기 싫었나 봅니다. 중개대상물을 계속 지금 풀어갖고 내고 이제 공장 나오지 그랬습니다. 5번 볼까요? 일방에. 자, 일방 벌써 나왔네. 일방에 중개인을 쌍방 대리냐 일방 대리냐. 자, 의뢰인을 대리해서 타인에게 중개상물 임대하는 행위는 뭐 매매해도 괜찮습니다.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일방대리죠. 일방대리니까 딱 답이 될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 감이 온다는 겁니다. 거기 금쟁이 몇 개? 일곱 개. 매매하면 초과판다. 그리고 5번부터는 3학년이네요. 증서를 직접. 그리고 쌍방한테 투기를 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무거운 형벌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21번도 요 매수 신청 대리인데 이런 게 이제 가끔씩 나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 꼭 매각길 매각길 때 가서 입찰표를 써서 내거나 돈을 내거나 그리고 낙찰 안 되면 돈을 받아 오거나 그리고 우선 매수라든지 공유자 우선 매수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일곱 가지 매수 신청 대리 행위입니다. 그것만 하고도 최소한 50만 원 받아 그입니다. 근데 1번 입찰표 작성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제 A4 용지로 나 누가 입찰 보고 이름 성명 이런 거 쓰는 게 바로 입찰표 작성입니다. 돼요. 근데 두 번째 볼까요? 근데 매각길 변경은 아니잖아요. 매각길 변경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다음에 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문제도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볼 겁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도 돼요. 신고를 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돈 내는 걸 어렵게 써놨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 내는 것을 4번처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선 매수. 공자는 우선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공자가 우선 사는 게 차라리 나아.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간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몇 번이다? 2번.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무슨 항고 앉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내 보내는 인도명령 신청 이런 거는 아예 안 되고 명도소송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또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주로. 그리고 이제 자, 22번 정말 아주 별표 세 개 가면 겸업 맨날 봤잖아요. 자, 바로 겸업. 겸업 몇 개? 하여튼 세 글자만 나오면 다 이상하다는 꼭 느낌 와야 됩니다. 겸업.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도 아주 괜찮았습니다. 용도가 벌써 1번이 이상하네요. 겸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래요? 자, 1번 보실까? 22번입니다. 농업용, 정말 농도가 있잖아요. 그건 비닐하우스인데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 된다 안 된다? 농업용 안 된다고 X 해놨구만요. 그리고 공업용도 안 된다고 X 해놨구만요. 그럽니다. 나 동영상 다 틀어보면 나옵니다. 1번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토지라고 씁니다. 땅. 토지. 그럼 텁 들고 썰겠네.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택지사업 하는 사람들이 저런 거 하지? 말이 안 됩니다. 땅은 관리대행도 안 되고 분양대행도 안 되고 저놈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2번도 X.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창업도 안 했는데 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할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니겠습니다. 개업 아니니까 그입니다. 소속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의 중경영 기업의 자, 기법. 여기 이제 기법이 맞습니다. 기법의 제공행위입니다. 이것도 자, 된다 안 된다. 공인중개사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법. 자, 기법이 맞습니다. 자꾸 오자가 나왔네. 경영 기법. 자, 기법이 바로 제공행위. 그리고 행위. 자, 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부동산의 개발에. 근데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 상담, 이용 상담. 된다, 안 된다? 된다. 우리 수업 시간도 봤구만요. 저 개발을 해야지 비사업용이 안 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별도로 가면서 싸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자격증 공부 안 하신 분도 이런 걸 좀 잘합니다. 나대지로 널리면 세금 폭탄이 날아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1억 초가 그럼 한 0.5가 될 겁니다. 종합은. 그리고 자 10억을 넘어가면 0.4 이러면서 별도하고 종합의 그 세입금 요율 자체를 보면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더 난리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이제 바로 겸 자 뭐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몇 개만 조금 더 풀어보실까요? 이제 교육. 교육은 정말 꼭 한번 자 요것도 뭐 항상 매년 하나가 나오니까 그러면 먼저 아래쪽에 볼까요? 실무교육. 자 누가 실시한다고요?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연수교육도 누가 실시합니까? 당연히 시도지사입니다. 커피 타는 교육은 시도지사고 또 누구요? 등록관청이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한번 등록관청 한번 해봐라. 등록관청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침은 누가 마련한다고요? 저기 시도지사가 자꾸 잘못하네. 장관이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안 받아도 되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가가 다 나옵니다. 국장도 나오고 아주 시도사가 여기저기 다 나오는데 여기도 나오고 등록관청도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실시 못한다 그러면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보실까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나 책임자나 임원이나 사원 그리고 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받는다 소속 사장님하고 소속하고 같이 나란히 손잡고 가서 받는 거지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원 개업 공인주사하고 소속 공인주사 커피 타는 사람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정말 500만 원 약 과태료 얻어맞아요. 작년도 제재 물어봤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직무교육 보실까요? 직무교육 누가 받는다고? 커피 타는 사람, 중개보조원, 소속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거래사고 예방교육, 중개보조원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제일 많이 사고치는 사람, 중개보조원, 아주 음주운전하고 커피에다가 뭐 뱉고 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자, 내용은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자, 실무교육은 무슨 교육? 법률지식. 개론만 빼놓으면 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 지식 한번 배워보고 그다음 연수교육은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2년마다 자, 그러니까 법제도의 변경 그다음 이제 자, 예, 교육의 지침은 전국적인 뭐라고요? 균형주지 균형 좀 맞춰봐라. 서울은 풍수지지 않은데 왜 또 우리는 안 한대? 자, 그럼 이제 불만이 쌓이면 안 되니까 하려면 하고 같이 하고 하지 말라 하지 말어 이럴 겁니다.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그다음에 오른쪽에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 시간은 정말 매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무 교육은 얼마라고요? 28. 아까 프론트물도 있었죠? 32. 그리고 연수교육 12 이틀입니다. 계속 이로가입니다. 그리고 16시간. 그리고 커피 타는 경우는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고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3시간에서 4시간. 우리 교육 시간하고 비슷하네. 맞아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통지 쪽을 한번 나오실까요? 그리고 실무교육을 통지한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아서 받고 와. 요 소리 합니다. 근무 전. 그 다음에 등록신청 전. 알아서 받아와라. 게임입니다. 근데 연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니까 통보해 줄 거예요. 근데 얼마라고요? 2년마다.
그럼 몇 개월 전이라고요? 2개월 전. 아까 무슨 열흘 전 그랬었죠? 아니요. 그거는 저게 안 받아도 되는 교육기억입니다. 2개월 전. 넉넉하게 시간 줘야죠. 그리고 가로에다가 요렇게 우리 최근에 시험에 공관 후에 통지한다. 공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저거 냈을 때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공고는 왜 누구 보라고 공고한대요? 공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업하고 소속 둘은 교육받으러 와라 라고 통지만 한다는 겁니다. 통지만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직무교육. 자, 여기는 뭐 다시 주기적으로 안 받고 지침도 그런 거 없고 입니다. 열흘 전까지 받고 오세요. 자,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고수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위탁도, 자, 협회, 그리고 그냥 대학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돼요. 공격하고 준종복귀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3번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에 교시가 여기는 잘 보실까요? 근데 교육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 이제 시간 자체가 요건 이제 지금 이제 좀 달라졌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자 지금은 이렇게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좀 이랬었는데 지금은 28에서 그다음에 32 요거 좀 수정을 해놔야 되겠네요. 이제 수정. 그다음에 요거 28에서 32라고 한번 해놓고 이제 답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입니다. 자 요거 좀 달라지면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번 폐업 신고 후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사람은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이제 1년 이내니까 면제되는 거 맞죠입니다. 요 문장도 자꾸 나옵니다. 1년이 경과하면은 366일째 되면은 다시 받아야 되는데 1년 이내면 면제되는 거 맞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또 오죠. 공인중개사가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는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에. 근데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근데 여기는 법인인 개업공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이거 뭐 너무 엉뚱한 소리죠. 법인이 어떻게 실시합니까? 여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냥 답을 그냥 알려주려고 아예 한 것 같습니다. 3번이 바로 여기가 틀렸고. 그 다음 이제 연수교육. 아, 요거 다 지금 좀 달라져가지고 예전에 정말 요거 이제 7일 전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는 지금 교육을 2월. 자, 2월 전까지입니다. 요거 이제 수정을 좀 해놔야 되는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합니다. 자, 달라져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맞죠. 그리고 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면서 조금 수정을 좀 해놓은 게 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3번은 3번이 그리고 28에서 32가 맞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 이제 7일 전이 아니라 2개월 전 그랬었다가 지금은 조금 바꿔놨습니다. 수정해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업무정지 요거까지 한번 볼까요? 업무정지도 이렇게 가끔씩 어렵게 나오면 아까 우리 교재에서 조금 봤었던 거 어려운 거 좀 나란히 나왔었죠. 이렇게 가끔씩은 어려운 게 좀 나올 때가 있습니다. 27번 연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설명인데 어려운 것은 뭘까요? 1번. 자, 여기도 한번 보시게. 광역시장은, 자, 요 광역시장, 또 여기도 나왔죠. 아까도 좀 그랬었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을 안 써요. 지금 2분의 1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또 여기는 광역시장이 나와요? 지금 업무정지인데, 게임입니다. 2분의 1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여기는 왜 틀렸을까요? 뒤에는 맞아요. 누구라고요? 광역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 야, 요즘에 와가지고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 안 해보잖아요. 1번이 또 맞았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게임입니다. 광역시장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 사람 자격정지는 하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 아니면 등록관청 이래야 됩니다. 1번. 자, 이런 게 이제 최근엔 또 추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는 그 기간은 9개월을 한도로 한다. 9개월을 한다. 얼마라고요? 6월. 요즘에 자꾸 저런다고요. 막 6개월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속이고, 그입니다. 2번도 S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아까 우리 정량에서 봤던 거네요. 받은 개업공사가 다시 또, 그럼 이제 세 번째네요.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요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6월에 지금 업무정지만 3번인데 6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닙니다. 아니면 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이래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정량 3번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등록 주소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하게 응용했다 합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하면 과태료가 나와야 됩니다. 과태료. 그래서 3번 X.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최근에 시리즈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조회시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4번 해볼까요?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던 것 중에 2년이 경과된 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2년 아니고 3년. 요 행정처분의 시효 같은 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 3년 그래야 됩니다. 업무정지는 3년이 넘어가면 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이제 맞습니다. 2년 아니요. 그입니다. 남제 개업 공인인사가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를 하면은 등록 관청은 그 위반 행위 동기 등을 참작을 해서 4월에 6개월 이하니까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5월이 됐건 3월이 됐건 2월이 됐건 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만 안 넘어가는 소리 아마 맞아요. 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6개월 이하니까. 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이런 문제, 이 문제도 정말 또 만만치 않네요. 자, 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중간중간에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협회라든지 뒤에, 그리고 27번은 그냥 너무 그때 딱 한번 내보고 다시는 안 낼 정도니까 27번은 그냥 크게 보지 말고요. 뒤에 이제 뭐가 나왔나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